아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간부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특정 직원을 내쫓기 위해 사직서를 강요하고 감금에 폭행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아산시의 한 제조업체. 지난해 11월 이 회사의 차장급 간부 3명이 1년 전 경력 직원으로 채용돼 입사한 37살의 권모 과장을 회의실로 불러 감금한 채로 사직서에 서명을 강요합니다. 빨리 적어. 빡돌하는 조치씨도 주먹나라 하는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저씨, 편집하지 말고 억울하고.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협박은 40분 넘게 계속됐고 급기야 간부 한 명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질까지 했습니다. 감금 당시 피해자가 녹음해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엔 협박과 폭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대로 잘 있으면 던졌는데 피해자는 감금 사건 이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회사 측이 병가를 받아주지 않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의 협박과 폭행 등 감금 행위는 사실로 확인됐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동료 3명이 사내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나가지 못하게 한 공동 감금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고 합니다. 한편 회사 측은 직원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었다며 해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사직서를 받아내자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금 부분도 사실은 이제 회의실에서 뭐 이렇게 몸싸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못 나가게 맞고 뭐 그런 부분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회사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해자들은 정상 근무를 하고 있고 피해자는 대기 발령 상태에서 책상도 없는 회사 접견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